오늘은 밭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부추 좀 베에다가 양파 뽑고 마늘도 뽑아서 마늘 좀 다지고 오이 이렇게 해서 오이 소배기가 이렇게 칼집 내 가지고 속에 넣는 것은 먹을 때 번거롭고 손에 묻힌다고 이렇게 잘라 가지고 같이 섞어서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소금 넣지 않고 액젓으로 까나리 액젓에다가 밥을 좀 갈아가지고 같이 섞어서 했더니 맛이 기가 막히네요. 아, 맛있어요. 우리 마늘 이번에 어제 지금 뽑아서 다 이렇게 햇마늘 넣고 이렇게 끓였더니 너무 맛이 좋아요. 아, 맛도 좋고 짜지도 않고 몇 입에 입어도 맛있어요. 삼삼한 게 샐러드처럼 빵에다 같이 끼워 먹어도 맛있겠어요. 비빔밥에 넣어도 좋고 요새 집에서 깻잎이나 부추나 미나리 머리 자색 양파 이런 것들이 야채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런 깻잎들 썰어서 비빔밥에 넣으니까 아주 아주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맛도 좋고 아주 요즘 푸성기가 풍성해가지고 우리 식당이 건강한 식당이 되겠어요. 한통 담았는데요. 자식이 가까이 살면 이렇게 이런 거 무공해 유기농 식품 이렇게 나눠주면 좋은데 이렇게 귀촌하고 나니까 우리 가족만 먹을 땐좀 자식들 걱정이 되죠. 맛있게 됐네요.